어, 무슨 어! 난 지금 침대를 정리 중이었어. 안녕? 안녕? 나이파이 누르고. 안녕? 어, 안녕해. 반가워. 별건 없어. 아, 진짜로? 오, 되게 이중난금이구나. 우선 나는 약을 오늘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는데 모기 물릴까봐 모기약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의 나름 다이어트야. 아 진짜로? 몇 포만 주지 않겠니? 나눔을 해주지 않겠니? 아, 아 고마워라. 오 소화제. 어. 혹시나 너무 과식을 예방하는 거니? 되게 이거랑 약간 대비된달까? 나 이것도 먹고 이거 지금 내 태국 이템을 소개할게. 어, 오. 와! 계속 비가 온다고 해서 아 챙겨오고 아 요즘 유행하는 라탄백 라탄을 만드는 제품 되게 싸다고 하고 그래서 좀 몇 개 좀 시장 가서 사가려고. 오 사갈 걸 대비해서 이것도 가져온 거니? 정말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나 무슨 말이야? 사갈 걸 대비해서 가져온 거야. 선글라스. 아 안 그래도 공항에서 하나를 더 질렀어. 어. 그럴 리 이야! 이야 괜찮아? 이야 선글라스밖에 안 보인다. 세상에! 나의 시집 한 구절을 읽어달라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사랑하기, 자신의 삶이 그것들에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가슴 깊이 끌어안기, 그리고 놓아줄 때가 되면 놓아주기. 널 놓아달란 말이구나. 어, 아래 초록색 그, 어, 그거 그거 이거는 내가 정말 창피한데 이건 지금 보니까 2014년부터 내가 쓴 건데 띠를 읽고 마음에 드는 거를 그때그때 받아 적은 얼마 최근에 쓴 거 보여줄까? 이거 제주도에서 한 거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맛을 세상에 주라. 아우 되게 민망하다. 이거는 어디 가서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쪽은 입을 옷이랑 오! 옷은 많이 안 갖고 왔어. 이게 이번에 온다고 여행 온다고 오! 산 거야. 쪼미야 주간 내일 입으려고. 오! 지금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지. 내일 기대해. 어. 너무 기대가 된다. 한창 이거 유행하지 않았나? 로그? 작년에? 어, 로그라고 하는 거야. 로브? 로. 로그? 로그요 선생님? 이걸 선물 받아서 아 이거는 한국에서 입기엔 조금 과해서 딱 휴양지랑 어울리는 것 같아.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래? 마음에 드니? 어, 아, 주는 거니? 아니, 조금 더 친해지면 생각해볼게. 아, 정말? 그리고 화장품을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별건 아닌데. 어, 진짜 별거 아니게 가져왔네. 특별하진 않아요. 화장품이랑 팩이랑 클렌저랑 선크림을 두 개나, 아, 세 개 갖고 왔어. 어, 왜 이렇게 많이 가졌어? 얼굴 너무 탈까봐. 아, 진짜? 수시로 바르려고. 이건 데오드란트 티슈. 바디로션 잘 안 바르는데 그래도 화보 촬영 위해서 바디로션이랑 메이크업 리무버. 이건 내가 정말 좋아 몇 년째 쓰고 있는 건데 피부가 정말 뭐가 올라오거나 했을 때 상시로 바르는 상비약 같은 거. 어, 근데 몇 년째 쓴 것처럼 보이는 거야? 세월의 흔적이 보인다. 아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 맞죠? 나 다시는 해외 못 갈 거 같아. 처음으로 공개한 되게 최초 공개. 어, 나 부끄럽다. 아. 그럼 이만 자러 가볼게 나는. 내일 아침에 조식 먹을 때 봐. 안녕. 안녕.